흰쌀밥 위에. 이렇게 해서 뭐한 숟갈 뚝 떠먹으면 뭐 최고죠. 그 전분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굴에 딱 양념이 붙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신선한 그굴 갖고 굴전 만드는 거는 전에 했어요. 오늘은 굴이 안 나오는 절에 할수 있는 냉동 굴 갖고 굴젓을 최근에 제가 해 먹어 봤어요. 조심할 거는 어떤 냉동 굴이든 실온에다 그냥 놔둬서 뭐한 2시간 만에 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찬물에 담가서 해동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다가 깡깡 얼은 거를 놔서 우리도 이거 이틀에 걸쳐서 해동했어요. 요거 지금 그대로 그냥 가볍게 소금물에 한 번만 씻어서 굴 씻을 소금은 뭐그 김장하는 그런 너무 굵은 소금은 이게 빨리 안 녹으니까 두세 숟가락 정도 넣어서 서서히 천천히 그렇게 해동을 하니까 굴젓 다 먹는데 그냥 싱싱한 그 생굴 갖고 한 굴젓하고 뭐 차이가 없는 건지는 몰라도 크게 모르겠더라고. 저 생굴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이제 혹시 좀 굴껍데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씻으면서 좀 걸러내야 됐는데 냉동굴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냉동을 한 건지 깨끗하더라고요. 이 물만 쫙 비우면 돼. 그건 비우고. 요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체에 받쳐서 요 물이 지걱지걱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고소금 800g 정도 될까? 그럴지게 소금은 일단 두 숟갈만. 요 정도 넣어서. 요렇게 해서 우리는 냉장에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바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한다. 그럴지겐 하룻밤을 재우세요. 요 정도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 뭐 열흘 안에 다 먹을 거니까 그냥 한 2시간 정도 절여서 어느 정도 절여지면 그냥 바로 진행할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났어요. 약간 절여져서 이제 물기가 조금 촉촉히 생기고 하는데 요 전분가루, 감자 녹말, 뭐 옥수수 녹말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한 300g 할지게 한 1/2 티 1티 정도? 그러니까는 약하게 넣어서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코팅하는 거야. 약간 전분이니까. 그러면 얘가 딱 양념들을 몸에다 탁 붙여줘. 그래서 흘러내리지가 않아. 씻겨나가지가 않아서 굴젓이 허옇지가 않고 국물로 다 씻겨나가지가 않더라고. 너무 많이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이 넣으면 텁텁해. 이걸 놔도 몇십 년 동안 이걸 몰라서 내가 하면 왜 이렇게 자꾸 허여지나 허여지나 그랬더니 나처럼 그런 생각한 사람 그런 경험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 고운 고춧가루예요. 우리가 젓갈 오징어젓도 그렇고 젓갈 종류 할 때는 고운 고춧가루가 필요해요. 굵은 거보다. 여기 지금 한컵 반인데 고춧가루가 또 처음부에는 허해도 불어요. 이제 차차차차 처음서부터 또 너무 많이 넣어서 하얀색이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에 약간의 이제 간을 조금만 마늘 정도 마늘 한 스푼 반인데 이 정도 넣고 생강도 조금 들어가 주면 요 비린내도 좀 잡아주고 설탕은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 그냥 반 숟가락 정도 간이 혹시 모자랄까 봐 아까 소금 두 숟갈 넣었죠? 그래서 액젓 한 숟가락하고 올리고당 요 정도 요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가 꺼내면 그때부터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쭉 고춧가루도 퍼져서 착 달라붙어서 이제 청양고추 조금 넣든지 그렇게 할수 있으면 묻혀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요대로 이제 통에 담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다 넣으면 요게 지금 이제 굴젓 완성이에요. 아직 고춧가루가 안 퍼져서 허예요.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밖에서 시중에서 사 먹는 그런 이제 굴전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뚜껑 딱 덮어서 냉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동굴 하루 냉장에서 해동하고 하루 절이고 그다음에 양념 한거 이틀 만에 꺼내서 이렇게 지금 딱 나왔어요. 요 흰쌀밥하고 같이 싸 먹으니까 그 냉동굴인지 그냥 신선한 그 생굴이었는지 굴젓이 된 다음엔 지금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유명하다는 굴젓인데 요거하고 요거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 비싸요. 250g에 15,000원 해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 봐야 이거는 1kg도 넘을 텐데 돈 차이가 얼마나 나. 그러니까 냉동굴 사갖고 굴젓해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아요. 중간에 조금 요 청양고추 조금 썰어 넣었어요. 조금 더 매우면 좀 맛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건 기호대로 조금 더 썰어 넣어도 상관없어요. 밥 위에 흰쌀밥 위에 이렇게 해서 뭐 한 숟갈 뚝 떠먹으면 뭐 최고죠. 그 전분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념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굴이 허옇게 보여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요 굴에 딱 양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또 떠먹어도 되고 아니면 김에다가 이 밥하고 굴하고 이렇게 싸서 먹어도 아무 때라도 이제 1년 12달 굴 나오는 절 상관없이 굴젓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셔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